자, 이번에 갈비찜과 짬뽕. 이야, 이것도 새로운 조합. 네, 두 번째 맛집은 제주도에는 정말 비주얼 깡패 음식들이 진짜 많아요. 근데 제가 이렇게 SNS 뒤지다가 헉 하는 음식을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? 제 등체에 맞게 한 4인분 아니죠 3인? 2인분이에요 이게 2인분 여러분 대단합니다 가리비가 네, 빨리 안 먹으면 질겨지니까 너무 맛있게 너무 부드러워 부들부들부들 부들부들 우와 남은 국물을 좀 먹어 국물도 보시면 고춧가루가 이렇게 막 잔뜩 떠다니는 그런 텁텁한 그런 짬뽕 국물이 아니에요. 그런데 깔깔합니다. 깔끔해. 와 미쳤다 미쳤어. 아, 이거는 달리 무슨 소스에 찍어 먹을 필요가 없어. 딱 좋아. 와. 소강에 되나 몰라. 이게 여러 가지를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이야 라고 흘러갈 수 있는데 다 따로따로 노는 맛도 아니에요. 이게 해물이 다 살아있어서 다 각기 제 맛을 다 느낄 수가 있어. 이 가게가 유명한 이유가 있었어요. 여기 사장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제주도에 그냥 이름만 들어도 최연소 셰프님이었다는 거. 야, 오랫동안 음식을 한 스킬이 느껴집니다. 아, 이런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음식을 대강하지 않아. 또 갈비를 또 찌대야 돼, 갈비를. 여러분. 김성훈 선배님, 김성훈 선배님 이거 하나씩 회식하면 안 하나요 요즘? 예? 하나씩 드세요. 코로나 때문에 말이에요. 코로나 때문에 못해요. 저는 이거 한 입에 다 먹을 수 있는데 어떻게 드실래요? 와, 와, 뼈가 어마어마하네요. 왕갈비, 왕갈비. 아, 되게 연해 보이는데? 이건 지금 우리 임플란트 하는 우리 아버지 모시고 와야겠다. 그냥 부들부들부들 그냥 다 넘어가네. 와 행복해 여기는 먹으면서 계속 행복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느낌이 드냐면 2인분 시켜놓고 너무 부자된 느낌인 것 같아요 아 면은 나중에 이제 추가를 하는구나 네, 굵은 면 아 저게 이제 짬뽕이 되는 거죠 짬뽕 국물이니까 아. 예, 간이 딱 된 그 면, 면의 맛. 그 알죠, 여러분? 이야. 이 생면의 이 느낌. 이게 여러 가지 해물이랑 같이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. 와, 이게 밥. 봐봐, 밥 넣자, 밥. 옆칸에 옆칸에 칸이 나눠져 있잖아 그러네요 옆칸에 이야 그렇지 요거지 야 오늘 비트 많이 먹는다 자 여러분 한 점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살 빼긴 들렀네 아이고 뜨거운 데로 넘어간다 뜨거운 데로 넘어간다